잘 들었고요. 네, 저는 지금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 1년차 재학 중인 학생인데, 옛날부터 그 국제기구 진출 의지가 좀 관심이 많았었어요. 그래서 뭐 책도 이런 것들은 거 읽고 그래서 하고 있었는데, 제가 만약에 그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이제 박사 졸업하고 공석 근무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, 그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그러니까 국제기구가 있고 이제 외국 통상부가 있잖아요. 네. 그게 제가 지원서를 내면은 그게 외국 통상부 거쳐서 그거에 들어가는 건지, 아니면 제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1대1로 그 해당 국제기구랑 이제 그 인사 절차가 이루어지는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. 그리고 각 직급이 막 나와 있었는데, 그게 이제 차관, 뭐 각 나라별로 대사 차관, 차사가 있잖아요. 차관님 있잖아요. 네. 그거랑 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, 그 다른 건지 아니면 같은 개념인지 좀 헷갈려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. 네. 일단 그 국제기구 지원은 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. 예, 이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장보선입니다. 아, 장보선님이 지원을 직접 그 국제기구에 하시면 이제 그쪽에서 지원서를 받고 이제 스트림라인을 해서 뭐 면접을 보고 싶다 하면 이제 연락이 개인적으로 가거든요. 그러면 면접을 보시고 이제 하시고, 만약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측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듯이 최종 후보에 선정이 되셨을 때 저희가 이제 접촉을 해서 이런 후보가 있으니까 한번 신경을 써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정도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개별적으로 진출을 하시는 거고요. 저희는 이제 관련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을 하는 차원입니다. 그리고 아까 그 직급 말씀하셨는데, 이 맨 위에 고위직 말씀하신 건가요? 이거는 그 각국의 뭐 차관 이런 거랑은 사실 별로 관련이 없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이 국제기구 자체의 그 지휘 체계에 있어서,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무총장님이라고 하면은 뭐 대통령 뭐 이렇게 뭐 그게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, 일단 이 자체 국제기구 자체의 이 고위직과 개별 국가의 고위직 간에는 뭐 뚜렷한 상관관계는 없습니다. 추가 질문 안 되는데요. 그 미국도 이제 공무원들 보면은 거의 다 월급 체계가 딱 돼 있잖아요.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제기구 같은 경우 저 직급별로 그게 다 정해져 있는 사안인가요? 네, 그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죠. 그 일단은 그 노블메어라는 원칙이 있어요. 국제 공무원의 그 보수 체계는, 그래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보수를 지급한다라는 건데, 지금 그 보수 체계는 그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나라에 준해서 이제 페이를 하거든요. 지금은 미국 연방 정부 공무원이 그 기준에 상응을 해서, 이거는 이제 뭐 바뀔 수도 있는데요. 지금은 그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. 말씀 감사드립니다. 저 박사 4년 차인데요. 뭐 좀 질문 드리려고 그러는데, 전 유네스코에 관심이 많은데요. 네. 여기 한국에도 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 거기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. 거기도 유엔 관계가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고요. 그리고 여기도 그 공무원 아까 정규직 말씀하셨는데, 네. 그 정규직에 그런 뭐 조건이, 근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, 뭐, 공무원 좋은 게 뭐, 정년 뭐 이런 게, 정년 보장 이런 게 있는데, 여기도 그런 게 있는지랑, 또, 그 지원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는지랑, 또, 박사학위자는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랑, 그리고 그, 대기업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서 근무한 게 어느 정도 플러스가 많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. 그리고 제2 외국어 그 수준이, 어느 정도의 그런 플런시를 요구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. 일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요, 제가 알기로 그거 자체가 그 뭐 지부나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, 이건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나중에 이메일 주시거나 그러면 다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고요. 그다음에 정년의 경우에는
사실 이렇게 요즘 들어서는 되게 그 모빌리티나 아니면 그런 게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라고 해도 뭐 이렇게 계약으로 이렇게 연장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일단 딱 정년이 보장이 되는 그런 직위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. 그래서 지금 UN이랑 UN 관련 기관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 기구에서 예전에는 예를 들면 뭐 유네스코에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평생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 국제기구 간 모빌리티를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뭐 유네스코에 있다가도 뭐 UN 사무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UNDP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일단 내부에 그 같은 UN 시스템 내부에 있으면 그런 이동은 되게 수월한 편이고요. 뭐 자리도 예, 옮기기도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이 제한의 경우에는 직급마다 조금씩 다르긴 할 것 같은데요. 뭐 뚜렷이 뭐 몇 세 이상이다, 뭐 몇 세 이하다, 뭐 이런 규정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. 네, 그거는 그 주로 나이보다는 그 학위나 그러니까 그 퀄리피케이션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박사의 애드밴테이지는 일단 박사를 하시면 훨씬 유리하고 그러니까 학력이 좋을수록 사실 뭐 승진이나 이런 걸 할 때 더 유리하다고 해요. 근데 문제는 이제 그 UN이랑 관련 기관이 요즘 매우 그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그러니까 석사는 거의 제로베이스 시작하는 단계고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. 그러니까 물론 석사학위만 가진 것보다는 그 전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가지시면은 당연히 그 메리트가 더 있겠죠. 근데 네, 더 있을 겁니다. 네. 그리고 그 삼성 뭐 이런 곳에서 사기업에서 일한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냐고 하셨을 때 제가 뭐 딱 어떤 기업에서 일한 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어렵고요. 일단 뭐 지금 전공하시는 분야가 있으실 텐데 이제 그 분야 관련 뭐 예를 들면 뭐 IT라고 했을 때 삼성에서 뭐 IT 관련 어떤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매우 중요한 경력으로 예, 인정이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제2외국어 플루언시에 대해서는 일단은 플루언트 할수록 좋은 거고요. 일단 영어를 플루언트하게 하신다면 그러니까 제2외국어는 뭐 그에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뭐 소통이 가능하다든지 예 일단은 잘할수록 좋습니다. 근데 일단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UN 들어가시면 거기 내에서도 이런 랭귀지 코스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하시면 네, 그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학부생인데요. 아까 그 제2외국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셨는데 공식적으로 시험을 볼 때 외국어 시험을 본다고 들었어요. 근데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로의 레벨을 테스트를 하는 거에 대한 질문하고요. 그 다음에 뭐 꼭 불어를 해야 되는지, 그러니까 불어가 물론 좀 오피셜 랭귀지이긴 한데 중국어 사시는 분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. 어떤 그 뭐 부가치 이런 게 어느 정도로 배정이 되어 있는지. 네.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저 허진영 학생. 아까 제가 노승광님이요. 네, 일단 중국어를 하시는군요. 아닙니까? 물론 뭐 불어를 할 필요, 그러니까 꼭 불어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죠. 근데 네, 아닙니다. 그건 아니고, 근데 실무 언어가 영어랑 불어이기 때문에 일단 불어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, 네. 그리고 꼭 그 오피셜한 것에서 안 하더라도, 그러니까 제2외국어 전반적으로, 그러니까 뭐 비공식적인 뭐 리셉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, 아니면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뭐 아랍어를 쓸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비공식적인 차원에서도 자기가 그 다른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꼭 유엔 공용어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자기가 더 많은
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그만큼 더 좋은 거겠지만, 뭐, 그리고 이거 제2외국어는 자기가 어떤 분야나 어떤 지역의 스페셜티를 갖고 있는지에서도 또 다를 것 같아요. 만약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일한다고 하면은 불어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. 그리고 또 뭐 라틴 아메리카 같은 데서 일을 하시면 스페니쉬라는 게 좋고, 뭐 중국 쪽에서 뭐 개발 같은 업무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또 중국어를 하시는 게 좋고, 그러니까 꼭 우열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실무 언어가 일단 영어랑 불어이기 때문에 불어를 하실 경우 그 쓰임이 많다는 거지 꼭 뭐 어떤 게 우위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.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레벨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답을 다 해드렸나요? 어떤 공식 시험을 말씀하시는 거죠? YPP 얘기하시는 건가요? 일단 YPP는 이 언어 시험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. 일단 그 요건 자체에 영어 또는 불어 구사자,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고요. 그다음에 시험을 볼 때 1차를, 그러니까 뭐 일반 논술을 볼 때 영어 또는 불어로 이제 기술을 하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그 전문 논술 분야에서는 그 공용어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따로 언어 시험 자체를 보는 거는